일단 같은 걸 먹을 거예요. 아까 접영 질문 답변 드릴게요. 잘 보세요. 손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죠. 손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웨이브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머리가 올라오고 이렇게 될 건데 잘 보세요. 아, 아파. 이게 얼마나 최첨단을 달립니까? 아, 항아리를 만드는 건 맞는데 그게 아니라 손이 밑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 지금 접영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동작이죠, 이거. 내려왔다 올라가죠. 머리가 여기 있어. 손이 위에 있죠? 어떻게 밑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접영 웨이브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손이 밑에 있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손이 더 위에 있지 어떻게 손이 밑에 있냐고요. 머리가 들려있으면 저항인데 물 잡는 모양은 항아리로 잡는 건 맞아요. 제 설명이 맞대요. 접영은 제가 제일 잘 가르친다. 아까 부분이랑 이어서 자, 내려왔어요. 가슴 누르기 말고 그냥 접영 내려왔죠. 물속에서 이렇게 출수를 하지 위로 올라왔죠. 손은 계속 위에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물을 자꾸 땡기지. 왜 손을 내려요? 가슴 누르기 할 때도 손을 왜 내려? 손을 왜 내려요? 밑으로? 손을 내리는 거는 그 뭐야 TISC 영법이라고 제가 되게 비추하는 영법이 있어요. 물 캐치를 밑으로 잡는다고. 근데 접영을 왜 물을 여기서 잡아? 접영을 여기서 잡지. 자, 이 손이 이 귀보다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저항을 내 얼굴이 저항을 맞겠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고개를 들고 접영을 해요? 얼굴 저항 다 받게? 항상 귀보다 어깨가 위에 있어야 돼요. 접영할 때는 내려가든 올라가든 이게 이렇게 들리면 안 된다고 머리가. 장거리를 하든 단거리를 하든. 자, 윤혜님께서 해결됐다고 하셨죠? 빨리 해결됐다는 부분까지 잘 편집 좀 해주세요.